자,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읽을게요. 매운맛의 특별한 요리, 떡볶이,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매운 고추장 기반의 소스에 탱글탱글한 떡이 특징입니다. 김치찌개, 발효된 김치를 두부와 돼지고기와 결합하여 매운맛과 풍부한 국물을 만드는 튼튼한 찌개입니다. 이상. 오케이. 읽을 수 있어요? 네네, 네네. 읽어요. 네네. 매운맛의 특별한 요리, 떡볶이,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매운 고추장 기반의 소스에 탱근탱근한 떡이 특징입니다. 김치찌개 한 호, 튀, 김치는 두부와 돼지고기와 결합하여 매운 맛과 풍부한 국물을 만드는 튼튼한 식혜입니다. 티행벳 읽어주세요. 딱산가이는. 네네. 닭찬, 까이놈, 떡볶이. Một món ăn đường phố phổ biến gồm các viên gạo dẻo trong nước sốt cay nồng từ cô trang kim chi kê, một món súp mạnh mẽ kết hợp kim chi lên men với hũ đậu và thịt lợn tạo nên một nước dùng cay nồng và thơm ngon. 닭산 가용 떡볶이 모모 앙중 포 포비엔 몸값 비엔 가오제오 아종룩 솥아 가이농 쯔 고추장 김치찌개 모몽 솥 맘메 깻홉 김치 런먼 보이 다후 바 띠롱 다오넨 모 눅눅눅 중 가이 농바 똥농 오케이 까이가 네. 매운맛이죠 까이 네네, 까이 매워요. 맵다. 까이농 까이농 매운맛 아 네. 닭산하면 특별한 특별한, 요리 네. 네네 떡볶이 먹어봤어요 네, 먹고 봤어요. 네네네 떡볶이가 이제 아. 원래 그 떡국도 먹어봤어요 떡국 네네. 떡국은 가래떡이라고 해서 제법 이렇게 굵은데 이렇게 아. 혹시 방앗간 알아요? 방앗간? 팔. 방앗간 몰라요? 밀. 네. 아, 저기가 방앗간이 베트남도 띵비. 쌀용사 주잖아요. 베트남도 네. 그러면 쌀 이렇게 추수하면 벼 있어요. 벼. 그거 벼꼼 쌀을 네. 만드는 집, 윈드밀. 아, 네. 그거 이제 농사 지어서 쌀 만드는 큰, 쌀, 보통 이거 도정이라고 하는데, 도정. 쌀을, 그러니까 벼를 하면 벼 껍질 있어요, 껍질. 껍질 벼 껍질. 벼 추수하여, 논, 논 아니죠, 주스 논, 아 논. 논에서 더 추수해서 껍질 있어요. 말라서 이제 빻아요. 껍질 먹겠는데. 아네 예, 네, 거기가 방앗간. 근데 지금은 아 보통 이제 시골 농촌 한국은 시골은 방앗간에서 이제 떡국을 많이 가래떡을 뽑아요. 지금 여기도 내가 사는 곳도 태안도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도 방앗간 가면 네. 쌀 갖다 주면, 쌀을, 떡국 만들 때, 쌀을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요. 물에 불려. 쌀을. 그래서 아, 이제, 자. 이거 쌀을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 예, 바로.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떡국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기계로. 떡국. 그래서 아. 가래떡국은 이렇게 굵어요. 근데 떡볶이는 어때요? 손가락만 하잖아. 떡볶이. 그 손가락. 떡볶이? 떡볶이는 손가락 네.
네, 작잖아. 그래서 떡볶이는 굵은 떡볶이도 있고 작은 떡볶이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굵은 조금 굵은 떡볶이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작은 떡볶이가 더 많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야, 도시 사람들, 한국 아, 도시 네. 사람들 많이 안 먹어. 아, 안 옛날에는 먹구나. 막 이만큼 주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많이 주면 사람이 딱안 좋아해. 조금 먹을 만큼 주는 거. 네. 떡볶이. 아, 우리 회사 식당에 떡볶이도 있어서, 아, 잘 먹어요? 근데, 잘안 먹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 예, 네, 맛있어. 네, 식당에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맛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직원들 몇 명이나 있어요? 일하는 사람 몇 명? 회사에 많아요? 아, 우리 직원이? 회사, 아, 스무 사람. 스무 20명? 명. 네. 아, 20명? 네네. 20. 그래도 제법 네네. 있네요. 오케이.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파키스탄, 아, 외국 사람 많아요? 네, 외국인 사람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길거리 아, 오케이. 그리고 베트남에서 떡볶이를 베트남 사람들은 떡볶이를 좋아요. 졸라비 가봤어요, 내가. 하노이하고 호치민 가면 졸라비 네. 있는데 거기 떡볶이 팔아요, 졸라비에서. 아. 그 체인점이야, 체인점 졸라비. 그 다음에 이거 길거리 음식 중뽀. 네? 중뽀. 능포? 아, 능포. 길거리 아. 남측 몽앙 음식. 아, 뭐난 음식? 오케이. 아, 혹시 고추장 알죠? 이장. 고추장 호주. 장 아. 고추 호주창. 고춧가루 알아요? 고춧가루? 호주. 억억 땡땡볕 억 매운 거 까이 고추 아, 고추, 억. 억도 억산. 그러니까 녹색 고추 있고 빨간 고추 있잖아. 빨간 고추 맵잖아. 베트남에 요거 고추 있잖아. 조그만 거 먹으면 네. 엄청 매운 거. 네. 까이 억. 한국 음식의 특징. 양념 찜. 중에 고추장이 네. 한국 음식 특징이에요. 네. 베트남 음식은 능맘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음식 특징이라면 채소 많이 먹어요. 고수 뭐 이런 거, 채소 베트남에. 근데 한국 네. 음식 특징 고추장. 고추장, 네.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있잖아. 비빔밥? 비빔밥 먹을 때 비빔밥에 네. 고추장이 빨간 거또또 아, 네. 마우도 고추장. 마우라. 솥? 응, 믹솥? 네. 고추장. 그걸로 이렇게 비벼 먹자. 근데 혹시 고추장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아, 고추장, 토마토, 아니야, 그거는 아, 토마토는 케첩. 그건 케첩. 케첩, 아, 네. 아, 그건 틀리지. 매우 고추장은 매워요? 맵지, 고추장 맵지.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하여튼 네. 그거 있어요, 고추장은. 오케이. 고추장, 나중에 한번 내가 고추장 만드는 거 나중에 영상 보내줘 볼게. 영상. 고추장. 네. 기반이라고 말은 고추장 네. 중심. 왜냐면 떡볶이 요리할 때 떡볶이 요리하면서 고추장 넣어요. 그럼 고추장하고 이렇게 하면
고추장은 약간 물렸으니까 약간 단맛 있어, 단맛. 단맛, 아, 네. 수행배 뭐죠? 단맛? 단맛? 달다. 슈거, 슈거. 단타. 달다, 달다. 맛, ngọt 설탕. ngọt No. 설탕 đường Nương. son Yeah. 선 thang đường Nương. 맛은, ừ,맛은, nhông, no? than ta ngọt No. 네, 그러니까 그 ngọt à. 역시 고추장은 매운데 까이 매운데 약간 네. 물려 들어가서 단맛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떡볶이 할 때도 설탕도 넣어요. 아. 그래서 약간 꼭 매우면서 좀 달고 그 떡볶이 약간 특징. 오케이. 네. 단 거. 네. 탱글탱글하다라는 말 알아요? 탱글탱글? 당근? 탱글탱글하다. 힘들지? 띠비 띠비 네. 탱글 몰라 나도. 동글 동글동글하다. 동그라타 알아요? 동그라타? 원. 동그라타.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이거? 원. 이거 원. 원. 티앵벳 이거 뭐예요? 동그란 거? 와이 와이. 예를 들어서 이거 태양 알죠? 태양. 태양 해. 아, 그럼 람 축구공. 공 알죠? 아 공. 돈돈아, 동그라. 아 동전. 이거. 아 이거 동전. 동그랗잖아요. 동그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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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래 네, 동그랗다, 동글동글, 탱글탱글. 탱글탱글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볼 같은 거예요. 탱글탱글, 아이들 볼, 탱글탱글. 그런 느낌의 떡. 떡, 이게, 동근 동근 떡. 아 동근 동근 이렇게 네 동그랗고 탱글탱글한 거는 이제 떡이 딱딱딱 이거 만지면 말랑말랑하잖아. 말랑말랑 알아요? 아 말랑말랑? 말 몰라요. 몰라? 이거 말 모양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눌려지는 거 말랑말랑. 아섭섭 약간 말랑말랑 탱글탱글. 네 특징은 뭐 특징 알아요? 특징? 특징 진짜 세면 특징 아 낙증 낙증 매, 그렇게, 덕특. 특징 낙증 네 비슷해요. 특징, 덕특. 자, 김치찌개 알죠? 김치찌개. 네네 김치에 먹고 싶어요 네 그니까, 김치하고 두부 아 튀김게 돼지고기 두부. 노후 두부. 아 돼지고기. 두부 네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찔렁. 틸러 네 저기, 두부를 베트남어로 따후, 그래요? 네, 맞아요. 따후. 노후 그게 두부예요? 따후? 노후 아, 두부, 두부입니다. 따후. 두부. 네. 그 같이, 결합해서, 함께. 네. 네, 깨톡. 함께 깨톡. 깨톡. 깨톡, 결합해서, 매운맛, 까이농. 네. 다음에 썩, 풍부한 국물. 풍부한 풍부한, 많다. 풍부. 아, 네. 국물. 만드는, 튼튼한 찌개 아니고, 그냥, 만드는 찌개입니다. 튼튼한 이상의. 튼튼한은 이거 스트롱. 튼튼하다. 튼튼하다. 이건 스트롱. 이거 좀 말이 이상해. 잘안 맞아. 아. 자, 그러면 요거 보면, 닥산 까이뇽, 떡볶이, 몽몽, 앙중포, 뽀비엔. 뽀비엔이 인기 있죠. 인기 있다. 뽀비엔. 네. 그리고 꼼깍.
나 어제 제오종 묵소 아종 쭈 고추장 하면 고추장이랑 같이 쭈 무슨 뜻이에요? 땡벨 뚜 부터 아 붙어 고추장 처럼 붙어 네네 오케이 쭈된쭈 아, 부산 된 서울 뜨 부산 대 세운 부산부터 서울 같이 네 오케이 알았어요 멍멍 썹 맘매 멍멍 썹 맘매 그 국물 찌개 네 수프 찌개 썹 뭔숲썹 수프 네 수프죠 썹네 게다가 김치 냉면 뭐이 나후 냉면은 발효인가 보다 발효 냉면이 린맨 발효 김치 만들고 나서 랩맨 이렇게 오래 이거 되는 거 넣는 거네 랩맨 오케이 넣는다고 띠똥 나오는 목녹어 눈가에 오케이 됐어요 썹녹 지추 잠깐만요 이거 썹녹 지추는 찌개 이거 네. 읽어줄래요 썹녹 지추 숲농 제주 찌개 숲농 제주 된장찌개. 된장 찌개와 순두부 찌개 là những món súp dễ chịu. 된장 찌개 sử dụng nước dùng từ nước mắm lên men, trong khi순두부 찌개 bao gồm đậu hũ mềm và nhiều thành phần khác tạo nên một nồi súp nồng dễ chịu và bong tróc. Tôm nung dễ chịu. 된장찌개 và sundubu chige là nung mong sop dễ chịu. 된장찌개 수중 녹 중추 녹맘 레몬 용이 순두부찌개 마오콤 나우 나후 맴와니엠 단판 갑 나우 넨목 노이 섭농 이제 추와 봉톡 봉촉 아, 편안한 찌개,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는 마음을 달래는 찌개입니다. 된장찌개는 네. 발효된 콩장아찌 국물을 사용하며,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운 두부와 다양한 재료로 편안하고 거품나는 요리를 만듭니다. 한국어 읽어주세요. 네. 편안한 찌개. 된장찌개와 순두부 찌개는 마음은 달래는 찌개입니다. 된장찌개는 반호된 콩창 아찌 국물은 사용하며 순두부 찌개는 두부람은 두부와 다양한 재료로 편안하고 가품 나는 조리를 함 만듭니다. 된장찌개하고 순두부찌개 먹어봤죠? 네, 먹고 마셔요. 혹시, 네네네. 순두부 찌개 냄새가 있어요? 냄새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네. 된장이 오히려 네. 냄새가 많이 나지. 네. 된장찌개 냄새 좀 있고, 순두부찌개는 두부, 여기 보면 두후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드러운 두부, 맨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맨? 맨 부드럽다? 아 땡볕 맨, 두부, 네. 두부, 두부, 여기 보니까 두부 맨, 맴. 부드럽다? 잠시만요. 아, 네. 퀘한, 맨, 뚝 뭐예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두부. 네, 네. 부드러운 두부, 약간 말랑말랑한 거. 네. 두부 보통 좀 약간 딱딱한, 약간 좀 단단한데 순두부는 말랑말랑, 이렇게 부드러워. 그 네네. 요크루트 같은 느낌. 그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슈퍼에 가면
그 요구르트 말고 뭐 있지? 요플레 같은 거 있죠? 한국에 파는 거 요플레. 요플레. 그 빛나 밀크에서 만든 요플레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느낌? 하여튼 순두부찌개 있고. 혹시 쌈장 알죠? 쌈장. 쌈장. 알죠? 쌈장. 쌈장. 삼겹살 먹을 때 쌈장 네네. 먹잖아. 자, 한국 아. 음식은 고추장, 초고추장. 고추장에다가 식초, 설탕 넣어서 이렇게 하면 초고추장 만들 수 있어요. 된장 있어요, 된장? 네, 된장 된장 튀김장. 알죠? 네, 알아요. 된장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쌈장 만들 수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음식, 그러니까 된장에다가 뭐 요리해. 살짝 볶아가지고 뭐 이렇게 넣고, 쌈장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네. 맛 차이 있는데, 혹시 된장은 뭘로 만들어요? 몰라요. 콩. 궁. 빈. 같이? 콩. 빈. 콩 알아요, 콩? 궁, 띵, 띵, 띵. 진짜 몰라. 잠깐만, 이걸로 알면. 핫다우. 네? 핫다우. 호. 핫다우. 안 보여? 안 보이겠다. 아, 내가 치면 되겠다, 이거. 잠깐만. 다우예요, 다우. 아, 빈, 아, 나, 네. 이거 콩으로 만들어, 콩. 동그란 콩, 아. 큰 거. 큰콩 이렇게 쪄요, 쪄서. 아. 쪄가지고 빠서 이렇게 네, 이렇게. 쪄서 아. 오케이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 간장에다가 넣어놔. 아. 아. 간장 소이 간장 소 간장 알죠? 환장? 간장 소이빈 소이 소이 소스 서빈, 네네네, 서빈, 네. 그 간장에 넣어놨다가 간장 아. 아니, 그러니까 간장? 하여튼, 그 소금물 해가지고 넣어놨다가, 그것만 이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그게 된장. 네네. 그래서 그 된장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청국장 알아요? 청국장? 정국? 청국장. 정국장 몰라. 된장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 청국장찌개. 아, 먹어봤어요?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보다 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맛은 네네, 있어요, 이쪽에. 냄새가. 근데 그게 그 청국장찌개라고 또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음식, 약간 다른 음식. 아, 된장찌개보다. 다른 음식. 근데 네. 나이 든 사람들 청국장찌개 좋아해요. 아, 네. 네, 비싼 거. 다음번에 먹어보세요. 먹어봐요. 오케이, 청국장, 오케이. 정국장.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니다. 생배 조금 더 하고 마무리 합시다. 쑥, 이게 찌개, 쑥, 농하면 찌개, 예추. 제치우. 이 뜻이 뭐예요? 팅벳? 팅한? 원만하다. 원만하다. 원만하다.
원만하다? 한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퀸촉나타 아, 퀸촉나타 괜찮다. 좋은, 좋은. 괜찮은, 네네 편안한, 애추, 아, 썩뚱, 찌개. 네 그러니까, 개 된장찌개, 개운하다 야운하다. 오케이. 전 네네 순두부찌개. 네 아, 눙, 몽. 눙은 뜻이 뭐죠? 눙? những 눙? 네. 아 사람들은 những người 아, 아, 많은, những 많은. 아, 여러 개, 많아 여러 개. 네네 아, 여러 개, 여러 네 개. 사람들은 뉴. new 에 그냥 네 물건은 능. 능, 몽, 썩, 제주. 원만한, 많은 음식. 찌개, 네네 많은 찌개들. 오케이, 오케이. 수중 하면 사용하다. 늑. 네, 수중 나가다. 아, 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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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늑, 아, 육중, 국물. 육수. 국문, 국물. 네, 뚜눅, 맘. 늑맘, 늑맘, 간장. 레몬. 간차, 에스, 소스 있지요? 소스, 늑맘. 베트남도 늑맘 아, 있잖아요, 늑맘. 네, 늑맘. 레몬은 발효된 간장. 간장에서 나온 뚝뚝 나온 눅눅 나온. 된장찌개 그다음에 쫑기 순두부 그다음에 순두부찌개 마오 꿈이 뭘까요? 마오 꿈 마오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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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성되다, 아, 구성되다. 바오곰. 아, 바오곰. 마오곰, 네, 아, 이렇게 만들어지다, 구성되다. 순두부.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순두부찌개가, 더후맘. 부드러운 매 두부하고, 뉴는 많은, 단팥깍. 공짜 순두, 잠깐만요. 뭐라고 그러냐. 다양한 재료. 데리오 아 뉴, 단팥, 깍. 재료. 아 많은 데리오 네 재료를 알아요 네 사용해서 따오낸. 거품? 따오낸, 따낸 뭐. 따낸 따낸 뭐 있어? 아소소 조성하다 아, 만들다. 따낸 따오낸. 네네네 오케이. 만들다 네 봉쪽? 없어 거품? 보글보글? 봉쪽? 봉쪽? 멍쩍 네, 마지막. 봉쪽? 멍쩍 썸네일 아 제주 마 봉쪽? 거품? 거품 거품 나는 이렇게 막 끓는 거품 네. 뭐 이거 뭐 이거 무보 아, 보글보글. 아, 아. 아 네네 네네, 보글보글. 아, 봉쪽. 아 멍쩍 오케이. 뭐 김치찌개 끓이면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요. 아, 오케이. 아, 네네. 아. 오케이. 아, 지금 9분 남았는데, 저기, 요리 얘기 하나, 한번 해봐요. 베트남 요리 중에서, 아, 네. 티엥베스로 해봐요. 노. 티엥베스로,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뭐 있어요? món ăn yêu thích, 좋아하는 음식.
베트남 món음식 ăn, thích món ăn thích à, ăn thích thích yêu thích để그 티시 조 티니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베트남 음식 중에서 아허아 베트남 산국수 그러면 펌아 포어에 대해서 베트남어로 1분간 소개. 포어 인 소. 응, 저튜 구아 포. 아아네 탱베 소. 아퍼 네. món ăn yêu thích của tôi Ừ. là phở làm từ thịt bò Ừ. sợi bún Ừ. hành lá Ừ. và nước dùng Ừ. khi ăn cùng với rau sống chê Ừ. xô để Ok. 내가 해볼게, 그럼. 아, 나는 티한 한국어로 할게요. 아,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미역국. 비어국. 아, 자, 미역국은 아, 바다에서 나는 미역을 사용해서 만든 국입니다. 보통 미역을 바다에서 채집해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아주 물기가 없어져가지고 미역이 아, 아주 이렇게 많은 넓고 많은 미역이 쭉 작아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져요. 그럼 미역을 아,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담궈서 놓으면 다시 미역이 부풀어나요. 부풀어나면 그 미역을 씻어서 아, 살짝 기름에 볶아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물을 넣고 미역을 넣은 다음에 아, 소고기나 이런 거를 넣고 아, 끓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념을 넣고 간을 한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미역국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 많이 먹습니다. 1분.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네, 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아, 그, 말하기 연습. 내가 지금은,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티는 베트남말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아직 생배 잘 모르니까 만약에 바꿔. 쌀국수 아니 그 네. 쌀국수를 아 1분 동안 한국말로 한번 소개해 봐요. 아 아, 오케이 예 좋지 그럼 먼저 준비해야 해요. 아니야 이제 잠깐만.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네. 천천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쉬운 단어만 써봐요. 그 베트남 말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운 단어만 써서 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나는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네.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쌀국수는 아, 국수, 쌀로 만든 국수하고 쌀로 만든 국수를 준비하고 또 국물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 쌀국수를 먹을 때는 그릇에 국수를 넣고 국물을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채소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채소 종류 얘기하면 좋겠죠? 채소 네, 종류, 제소네네. 종류, 그러니까 넣어서 먹습니다. 뭐 정도만 얘기해줘도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봐요. 1분, 1분. 자, 한국말로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네, 아, 제 음식 맛있는 아 맛있는 음식 베트남 맛있는 음식은 퍼입니다. 산국수이라고 해요. 오케이. 아, 퍼는 아, 소고기와 양파와 쉬운 걸로 생각해서 하면 돼. 어려워. 베트남 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쉬운 한국말 쓰는 거야. 쉬운 것만.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빼.
그거 말하지 말고 네. 그냥 쉬운 것만. 네. 오케이. 예. 그거 채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요? 예. 채소하고 넣어서 조금 오케이, 레몬 넣고. 레몬 넣고. 네, 그거 먹어요. 맛은 어때요? 맛. 네. 맛이 좀 맵고 단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정말 지금, 어려워요. 아, 네. 오케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말 할 때는 쉬운 네. 단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쉬운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국수 하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도 쌀국수 네. 좋아해요. 쌀국수는, 국수, 쌀로 만든 베트남 국수하고 국물, 네. 육수, 그 다음에 채소 중에는 얘기한 것처럼 양파, 뭐, 아니면은, 고수? 여러 가지 채소,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를 네. 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매운맛 좋아하면, 고추, 작은 베트남 고추, 작은 거 조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쌀국수에는 소고기 넣을 수 있어요. 네.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소고기를 늑막 같은 거, 늑막 늑막 말고 네. 여기 소스 다른 거, 소스 네. 네,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쉬운 단어를 골라서 말하면 한국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 말 생각하면 안 돼, 한국말 할 때. 그러면 어려운 단어 베트남 말로 생각하게 돼요. 채소 종류 네. 막 생각했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 몰라. 그러면 네. 말 못해요. 그렇게 하면 네. 안 돼, 네, 말을. 그쵸. 네, 아, 내가 그쵸. 만약에 베트남어로 지금 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베트남 말잘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 노이 베트남 틱포포아포라 포비엔 오 베트남 아포아 뉴이 아깍아핍 뉴이 틱보보 베트남 보 농과 이 정도 좀 다른 말쓸 수는 있는데 잘못 쓰겠어. 오케이. 네. 1분 남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내일 또 얘기해요. 오케이. 잘 네. 쉬고 네,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바이. 네, 굿나잇, 담배. 다음에. 예.